그래도 가장 쉬운 양파부터 한번 썰어볼 건데 보시고 따라 하시면 돼요. 네. 네. 이걸 썰을 때 이렇게 앞뒤를 반듯하게 놓고 네. 있어요. 네. 네. 이렇게 해서 반 갈라요. 반 갈라요. 그죠? 네. 갈라요. 네. 자, 그런 다음에 한 2mm나 3mm 정도 채로 칠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응? 네. 썰었어요. 썬 다음에 요만큼 남지요. 이거를 그냥 돌려서? 끝까지 썰지 말고 엎어요. 이어서. 그럼 네. 면이 넓으니까 썰기가 쉽죠? 네. 다시 똑같이 그렇게. 이렇게. 네, 썰어보세요. 세리 씨, 엎으라. 그렇지, 그렇게 엎어 썰으라고 이제 지났어. 끝났어 이제, 나는 못했어 이거. 응, 그렇지. 현희 씨가 제일 위험해 지금 칼 하는 게. 아, 진짜? 어. 절대 꽉 저렇게 현희 씨처럼 죽을 힘을 다해서 치지. 그러면 저 힘으로 손을 다쳐도 많이 다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썰잖아요. 써는 게 아니라 밀어줘요.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앞에서 뒤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내리치면 다칠 수, 이렇게 하면 다칠 수 있으니까 밀어주는 거예요. 얘를 이 다음에 어떻게 하나 올려? 돌려. 돌렸어. 이걸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아, 이렇게. 네. 아우, 잘했네. 오, 여긴 잘하네. 저요? 어. 이 다음에 이렇게 엎어서? 네. 아. 오케이. 하셨어. 양팔찜이야, 뭐, 그지? 너 뭐해? 왜요? 이렇게 잡으면 안 돼. 약간 이렇게 잡아야 돼.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그렇게 하는데 손가락을 살짝 집어넣어. 아. 다치니까. 내가 누구를 가르쳐주나? 말아서 여기 등을 타고 내려. 어, 여기를 이렇게 스치면서 내려오는 거야. 당근 갈게요. 자, 당근을 이제 이따 보세요. 우엉제차 덮밥이랑 오징어에 들어갈 당근은 쓰는 결이 달라야 돼요. 어, 기다려. 아, 얘가 꽁지예요? 네, 그... 네, 그... 얘가 꽁지 아니에요? 봐봐. 땅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 머리가 올라와 꼬리. 있죠? 이건 머리, 이건 꼬리. 아, 이게 뿌리. 말하자면 꼬리가 아니라 뿌리. 얜 뿌리? 어, 얘가 뿌리지. 얘가 뿌리지. 아니지, 여기가 뿌리지. 이렇게 나냐. 여기가 뿌리지. 여기가 바 땅에 꽂혀 있는 거잖아. 진짜. 네, 네. 채를 쓸 건데 앞에서 뒤로 밀어, 이렇게. 이렇게. 한 1.5 내지 2mm. 야, 소리가 우리 이렇게 두탁하냐. 이게 현희 씨, 네. 이 손을 이렇게 멀리 가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안해도 이렇게 손을 딱 잡고, 이렇게. 이렇게. 네. 응, 멀면 오히려 더 흔들거려서. 아, 확실해요. 이렇게 펴요. 자, 그죠?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썰어가는 거, 옆으로. 길이로. 눌러주지 말고 싹 밀어주세요, 칼을. 민정이 당근 엄청 귀여워. 모양은 중요하지 않지? 어. 모양 중요해요. 보세요? 오, 잘하시네. 혹시 물을 둔다? 어, 빨간 물. 네. 다시 닦아 뜨고요. 아. 뭘 저렇게 주워 먹을까? 응? 즐겨봐. 이 채널.